쇼하 TV. 시와 방조제에 있는 시와 나래 휴게소입니다. 이곳에서도 가끔 스텔스로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곳 시와나래 휴게소 주차장이에요. 차를 주차를 해놓고 이쪽 바닷가 쪽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하시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바다향기 테마파크입니다. 아, 오늘 오전인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지금 저 풍차 돌아가는데 이쪽이 바다 향기 테마파크 주차장, 그쪽에서도 이제 차박 캠핑들을 많이 하는데 후문 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곳에서 한 10팀 이상이 차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화장실을 가는 중인데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는데 조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차량 진입은 안 됩니다. 와, 이 넓은 공터가 있는데 차량 진입이 되면은 이런 데서 캠핑하면 아주 좋겠는데요. 근데 아쉽게 차량 진입은 안 됩니다. 이것도 넓은 광장이 이렇게 있네요. 화장실이 여기인데 지금 열려 있나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캠핑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갈대밭 사이로 산책하면은 아주 좋겠는데요. 이곳이 화장실인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문이 열려 있네요. 화장실까지 비치가 다 되어 있네요. 깔끔합니다. 물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어우, 물도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화장실은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곳이 중앙동산이네요.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예, 억새 같은데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야, 날씨가 추니까요. 얼음이 얼었네요. 얼음이 이렇게 얼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었네요. 올해 제일 추운 날씨라는데 얼음이 이렇게 얼었네요. 화장실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저기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곳까지는 약 한 50m 100m 정도 되겠네요. 저 제 카라반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야, 광활한 억새 멋집니다. 여러 쭉 산책하면은 아주 좋겠네요. 이게 갓 같은데요. 갓을 이렇게 일부러 심어놨나? 갓입니다. 갓. 여기는 대형 화훼단지 가는 길. 이리로 가면 이제 봄에는 꽃동산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요. 이야, 이렇게 산책하면 억새풀 있는데 아주 그냥 좋네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그런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네요. 네, 이렇게 중앙동산 화장실 가는 길은요, 차량 진입은 안 됩니다. 네, 이곳이 노지 주차장인데요. 이곳에서 차박 캠핑을 한 10팀 정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공간 같네요. 이렇게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한적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어제 두 팀이 와가지고 이곳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전세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마파크 주차장에서는 캠핑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곳에서는 한적해가지고 아무도 없네요. 지금 저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노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곳을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은 저쪽으로 한 100m 정도만 가시게 되면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 넓은 주차장이
바다향기 테마파크 주차장입니다. 이 넓은 데서 차박 캠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카라반 캠핑카들이 많이들 오셨네요. 여기는 그 바다향기 테마파크 공원에 가시게 되면은요, 지금 갈대들이 아주 볼만합니다. 저 앞에 전동 바이크도 대여를 해주는 곳이 저쪽에 있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이곳이 막혔었는데 지금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무지 넓어 가지고요, 뭐 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지금 정확한 이 파쇄석으로 돼 있는 이 주차장은요, 주소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측 주차장 주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우측이 정문이고요.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요. 화장실은 아스팔트 있는 주차장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까운 이렇게 좋은 곳을 쓰레기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요, 쓰레기는 꼭 그 집으로 가져가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로 대부도 시화방조제만 지나면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정문에 나가셔도 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바이크도 대여를 해가지고 저쪽 테마파크 공원으로 한 바퀴 산책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쪽 풍차도 돌아가서 운치가 있네요. 저쪽 정문으로 나가셔서 조금만 걸으시면 바로 바닷가가 나옵니다. 바닷가 쪽으로는 뭐 먹거리, 식당들, 편의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곳은 아주 캠핑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 바다향기 테마파크 주차장 화장실에서 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